그 첫 번째 인물입니다. 김정남과 아주 깊숙이 관여된 인물. 자, 누굴까요?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입니다. 볼 때마다 충격적. 와. 어우, 저거는. 아니, 저기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많은데. 와. 김 한솔,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자, 김정남의 유품을 찾아가라라고 고지가 뜹니다. 안 찾아와요. 와, 현금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고 아무도. 살아는 있는 건가? 자, 백두치 막내 아들 살아있는 그리고 숨겨져 있는 첫 번째 백두 혈통은 바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와. 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처참히 제거됐잖아요. 그때 들었던 궁금증은 북한이 김정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김정남만 죽이려고 했을까? 김한솔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의 문제였어요. 와, 맞네. 근데 그때 이 자유조선이라는 반북한 체제 단체가 김한솔을 서둘러 대피시켰잖아요. 저희들의 합리적인 추측은 북한은 김한솔도 같이 제거하고 싶을 것이다. 사실은 김한솔이 지금 숨어있는데 김한솔을 제거하라라는 김정은의 명령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유효한 스탠딩 오더입니다. 어떡해. 근데 저 사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암살의 형태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공항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공개적.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까? 말레이시아하고 단교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단번에 해외 토픽에서 일면 기사로 실리게 될 심지어는 앞서 크리스가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김정은을 알게 됐어요. 맞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일종의 도박을 했던 게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김정남이 훨씬 더 인지도가 높고 김정은 본인은 오히려 인지도가 낮았던 상황인데 저 사건을 통해서 단숨에 토픽에 의해서 해외 뉴스에 의해서 지명도를 획득하게 됐고 냉혹한 어떤 지도자의 인지도 갖게 됐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협상의 대상으로서 갑자기 부상에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일단 모험에 그 굉장히 기초한 어떤 작업을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김정남이 위험하게 느껴졌을까? 단지 어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정권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지금 해결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로서 그러니까, 생각했던 걸까? 호텔도 아니고 굉장히...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제 그 어설프게 테러를 하는 거기에 사실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랫동안 김정남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했을 텐데 뭔가 긴박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의 정황으로 돌아가 보면 김정남이 미 CIA와 접촉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망명정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 게 이게 사실 망명정부라는 게 아무 힘도 없는 건데 상징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일제 때 우리 상해 임시정부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김정은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직 권력이 공고화되지 않았을 때 혹시 어떤 급변사태가 있으면 내가 제거가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백두혈통인 왜냐하면 북한 인민들이 지금 받아들이기 이미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백두혈통의 그러니까
들어오면 훨씬 접목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김정은이 이제 급하게 김정일이 죽으면서 권력을 잡으면서 김정은 2012년에 등극했을 때 나이가 너무 젊다. 그 군 내에서 이른바 장성택 라인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때 사실은 설인데 미국이 김정남과 김한솔을 망명시키려 한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미국이 공개적으로 김정은 세습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정통성을 크다. 이 둘이다라는 걸 미국 영토 안에서 미국의 보호하에 내세운다고 보세요. 뭐 해야 돼요. 크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북한 김정은이지만 이미 군부의 한 3분의 1 정도가 뭐야? 이러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과연 지금의 위상을, 지금의 교통정리를 북한 내부에 살 수 있었는가? 와 관련됐을 때 죽이고 보자. 이거 궁금한 게요. 유품이에요. 유품을 말레이시아에서 뭐 이거 가져가라 6개월 만에 뭐 이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니 김한솔 나타났냐 마느냐 막 이걸로 막 그때 얘기했었는데 아니 끝내 안 나타난 것 같은데 사실 뭐 대리인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대리인이 수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가족 아니면 사실 수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설사 대리인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을 어느 단계에서는 가족한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뭐 북한에서 눈을 씻고 찾고 있는 상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볼 때 미국의 정보기관 뭐 CIA 이런 데서 보호를 하고 있을 텐데 그쪽에서 나서라고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말렸겠죠. 가지 말라고 했죠. 저는 그 말레이시아 검찰 당국이 유품 찾아가라 라고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일종의 함정 같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정남을 암살했던 북한 요원들은 무사히 다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갔죠. 김정남의 시신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북한으로 인도됐어요. 그랬다. 소리 소문 없이 김정남의 시신이 이미 북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 당국이 우리 돈 있어. 너네 아버지 핸드폰 있던데 한솔이 잠깐 들어라. 와, 이게 이걸 보고서 과연 김한솔이 말레이시아 가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핵심인 게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 유품의 그 리스트를 좀 찾아봤어요.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정남의 가방에 휴대전화가 이제 두 대가 있었고 노트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이 13만 8천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이제 유족들이 와서 이 유품들 찾아가라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휴대전화하고 노트북이 없어요. 아 이미 사라졌어. 달러만 있습니다. 달러만. 우와. 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정보만 가져간. 이게 휴대폰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그 전화 용도로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오고 간 문자도 있을 거고 그럼요. 노트북에는 또 작성된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검색 기록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동안 이 사람하고 만났던 사람 돈 주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누가 가져간 거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지금 뭐 관련해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17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그 북한이 이제 김정남의 시신을 인수해 가거든요. 인도에 갈 때 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동시에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공식적으로 일단 아직도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미국에서 미리 가져갔는지 아니면 당시에 시신 인도할 때 이미 그것조차 북한에 넘어갔는지 그건 아직 모르죠. 아니 근데 왜 뭐 현금을 왜 안 가져갔을까요? 가짜돈 아니야? 가짜돈? 돈을 다 가져가죠.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음모론이지만 달러라는 것도 결국 이제는 번호가 있고 고액권일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서 마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달러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거든. 아, 그 있는 번호 추적 가능하니까. 진짜? 대박.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현재 김정남 아들 김한솔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미국에 있어요? 아니면 한솔 어디 있는 거죠? 피살 이후에 이제 김한솔을 대피시킨 자유조선 단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취재됐었어요. 자유조선이 이제 김한솔을 대피시켰는데 그 이후에 행방은 사실 공식적으로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간에는 미국 뉴저지에서 목격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어디 시골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중요한 건 가장 높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모처에서 아마 안가에서 김한솔에 대해서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식민성 있는 가능성.